벽지불성 이제 이야기인데 그것을 비유로 들자면은 앞에 벽지불성 있었죠. 벽지불성 이야기인데 그것을 비유로 든 내용의 화택의 비유 안에서 양거, 녹거, 우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문은 이제 벽지불보다 더 이제 낮은 단계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벽지불 독각이라고도 하고 홀로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녹거라 양거 다음에 양이 끄는 수레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비유를 이제 든 까닭을 이렇게 밝힙니다. 여피 제자가 예컨대 저 많은 아들들이 녹거를 구하기 위해서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한 까닭에 화택에서 나왔다. 양이 끄는 수레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양이 끄는 수레를 갖고 화택에서 나오기도 하고 사슴이 끄는 수레가 좋아서 또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려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또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싶어 하는 애들은 또 그것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 서른 가지도 되고 뭐 삼백 가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실질적인 우리 인간에다가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은 그렇죠. 요거 요 한 구절을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피 제자가 여피 저 아들 많은 여러 아들들이 제자가 우리도 다 뭐 여기에 다 해당되죠. 위구 녹거하야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해서 추러 화택하며 불난 집에서 나오기도 하며 그 다음에는 섭줄 저기 세 번째 줄 왜하야 거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규 중생이 종불 세존하야 문법 신수하고 근수 정진하야 구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애지견과 역무소에 하야 거기까지 만약에 어떤 중생이 종불 세존하야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해도 좋고 세존으로부터 해도 좋고 열에는 열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불세존 뭐 그래서 이제 겹쳐놨습니다. 불세존으로부터 문법 신수야 법문을 듣고 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신수하고 근수 정진하야 부지런히
정신을 닦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도 와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인터넷에서 또 법문한 거 듣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게 근수정진입니다. 뭐 근수정진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그 한번 듣는다고 뭐 그렇게 감동하거나 귀에 남아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사실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 거 들은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결코 없어지진 않는데 하도 정보가 많아가지고 우리 그 마음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찾아지지가 않아. 마치 새까만 그런 그 신문지에다가 전화 그 하다가 문득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데 전화번호를 그 신문에다 써놓은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신문에다 이거 써놓는데 내가 어디다 써놨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야. 써놓긴 틀림없이 써놨어. 우리 현재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게 그와 같아. 어릴 때는 그 백지와 같아가지고 한번 들으면 그냥 다 기억해요. 한번 본 거 다 기억해. 한번 대답해 준 거 다 기억해.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본 거 다 기억해요. 사실은 다 저장은 돼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저장은 돼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 다른 것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볼 거 안 볼 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 봤죠. 뭐 여기저기서 소문 들었죠. 뉴스도 이제 한두 개 봅니까? 신문까지 다 겹쳐서 보면 본 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아리아식 속에는 아주 잡다한 거 없어도 좋을 것까지도 다 뜨 있어. 그래서 이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근수정진이라는 건 뭐냐 예컨대 신문지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연필이나 뭐 펜으로 볼펜으로 쓸 게 아니고 큼직한 붓으로 한 장에 꽉 차게 써버려. 그러면 그거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글자 큼직하게 써놓으면 확 눈에 띄잖아요. 우리도 좋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좋은 공부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은 거 안 잊어버려. 그거는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또 올라오려.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거는 이제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각이 되도록 근수정진해서 구일체지와 일체지를 구하고 일체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과 차별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문수보현 할 것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평등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평등한 면이 하나도 뭐 부처님하고 둔한 나하고 차별이 있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면으로 보면 너무 차별해. 부처님은 참 자비스럽고 지혜롭고 또 청명해서 뭐 모르는 게 없고 한데 우리는 왜 그렇게 둔한지 그런 그 면이 있는 거야. 생긴 것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그건 차별입니다. 그래 차별과 평등 이게 이제 그 부처님과 우리하고 다른 점을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일체지라. 아주 자주 나옵니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자주 나와요. 일체지라는 말이. 일체지를 구하고 불지 그게 역시 불지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야. 또 그것이 자연지야.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 그걸 갈고 닦지 않아가지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자연지라 그래. 자연지. 저절로 있는 지혜라. 누가 뺏어갈래? 뺏어갈 수도 없어. 강도도 못 뺏어가고 도둑놈도 못 훔쳐가고 저절로 가지고 있는 지혜라. 이 화엄경 배운다고 뭐 그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 대승경전을 배우면은 그게 이제 저 밑에 묻혀있다가 살살살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깊이 묻혀있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본래 있는 지혜를 드러내는 작업이라. 이게 이 근수정연이에요. 그 다음에 무사지라고 했잖아요. 무사지. 스승 없는 지혜. 스승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심전심한다. 무슨 뭐 법을 전한다. 그런 말이 불교에는 많은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인정할 뿐이지. 인정할 뿐이지. 전해주기는 뭘 전해줘요. 본래 가지고 있는데 자기 것만 해도 감당을 못해. 워낙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아주 훌륭한 걸 가지고 있어. 그것을 불성, 그 다음에 법성, 자성, 진영,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또 한 물건, 일물 등등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모두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무사지, 스승 없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 그 다음에 열애지견, 이것도 같은 거예요. 열애지견. 이건 이제 그런 모든 지혜가 다 드러났을 때 열애는 완전히 그것을 그 밖으로 드러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 우리는 그게 잠재되어 있고 그런 차이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이거 불법을 공부한다 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저기 뭐 그 나이가 어리다 무슨 뭐 신분이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른 건 아니야.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그 차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 아무 관계 없이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그것은 똑같아. 존중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없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 무시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착각을 해. 착각을 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데. 그것이 이제 열애는 그 드러났다 해서 열애지견 그래요. 그러면 열 가지 힘이 생기는데 요 역자라. 역자 심력이라고 그래. 열 가지 힘. 그래 부처님을 열 가지 힘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무속에 부처님은 어떤 경우도 당당해. 어떤 경우도 당당해. 그 특히 이제 법을 설명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더 당당해. 천하에 어떤 철인이 오고 어떤 종교인이 와서 뭘 따지고 묻더라도 이치를 환히 깨들어 하니까 진리를 깨들어 하니까 전혀 두려워할 바가 없어. 그래서 역과 무소회 두려워할 바 없음. 요것도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사무소회라고 해서 네 가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해서 저 앞에 구일체지 할 때 구할 구자 있죠. 그 구자를 여기다 새기는 거야. 구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뭘 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갑니다. 아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열애지견, 역, 무소회. 요거 전부 낱말이에요. 불교의 최고급 낱말이라. 우리 한마음의 진여자성에게만 해당되는 낱말이라. 그리고 열애에게만 해당되는 낱말이고 열애하고 같은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진여자성이 같은 거야. 불성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동격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돼. 요게 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열애지견, 역, 무소회. 그것을 구해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야교 중생이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야교 중생이 종불 세존하야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공부를 세전하여 문법 신수하고 문법 신수하고 근수 정진하야 구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의 지경과 역 무소의 역 무소회하야 그 다음에는 다 쓰셨죠? 그 석주를 끝까지 읽겠습니다. 민념 안락 무량 중생하며 이 천인하야 도탈 일체 하면 시명 대승 보살이니 구차승고로 명이 마살이라 여피 제자가 위구 우거하야 출어 화택하니라 그랬어요. 그 양거 녹거 우거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술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사슴이끄는 술에 이야기했고 민념 말락 무량 중생하며 그래 이제 앞에서 이런 좋은 지혜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다 구해 가지고서 무량 중생을 민념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요 민망할 민자 아주 그 어엿비 여길 민자 민념 불쌍히 여기고 또 안락하게 하면 한다 그 말이요 그냥 안 됐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안 됐으면은 뭐가 편안하게 해줘야지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안 됐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안 됐다 하는 마음에서 다시 이제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민념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야 비심. 그 다음에 안락하게 하는 것은 자심이에요. 자비할 때 하며 이인천하야 인천 천인 천신들이나 사람들을 이익하게 해서 도탈 일체하면은 일체 중생들을 제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 도탈 일체 중생들을 그 말이요 제도해서 벗어나게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이름해서 대승보살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승보살 그러니까 앞에는 성문영각은 소승이에요 소승은 자기 안락만을 또 자기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라면은 대승보살은 보십시오 무량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안락하게 하고 또 천신이나 인간들을 이익하게 한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해서 해탈한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일은 하나도 없고 남의 일이야 전부 남의 일이라고 저 앞에서는 전부 이제 자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살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것이 이름이 대승보살이다 그러니까 보살교가 좋은 거예요 사실 불교보다도 보살교가 더 좋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는 그 뒤에 발달한 보살교보다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그래서 그 선가에서는요 열애선 조사선 이렇게 말해요 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열애선보다 조사선을 더 높이 봐요 대승불교에서는 불교보다 보살교를 더 높이 봐 보살교를 보살교는 오로지 자기는 잊어버리고 중생들을 위하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만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래서 대승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전부 그 얘기잖아요 저런 힘을 갖춰가지고서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해가지고서 그 힘으로 한량 없는 중생들을 그 힘 구하는 것까지는 부처의 경지야 그렇게 알면 돼요 아까 그 구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열애지경 역무소회를 구해서 여기는 부처의 경지요 그 부처의 경지만 가지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불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성불이 끝이 아닙니다 성불을 해가지고 다시 보살로서 중생 구제하는 게 불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제발 그래 알아야 돼요, 불교를.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는 중간 과정이에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열애지. 이 모든 부처님이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다 구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중생들을, 할례 없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락하게 하고 천신과 인간들을 이익하게 하고 일체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승보살이다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부처님 위에 보살이라니까 순서로 따지면 뭐 위다 아래다 할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 다음 단계가 보살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보살님 보살님 하는 건 이건 제대로 된 대승불교예요 말이라도 실체는 뭐 뒤에 따라가겠죠 이제 자꾸 보살님 보살님 하면 보살행 하겠다는 뜻이고 보살님 하리라는 소원이고 보살행 하라는 뜻이고 그런 뜻으로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겁니다 이거 봐요 딱 나와 있잖아 요것을 보고 선가에서는 열애선 위에다 조사선을 뒀다니까
조사서는 뭡니까? 뭐 임제 스님, 황덕 스님, 무슨 뭐 달마 스님, 뭐 육조 해능 스님 이런 일을 조사라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터득한 선지는 열애가 터득한 열애선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열애선은 보았지만은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애선은 알았지만은 조사선은 열애가 터득한 경지는 알았다. 그렇지만 조사가 터득한 경지는 아직도 꿈에도 못 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이에요, 사실. 망발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이치가 또 있어. 여기 봐요. 열애가 갖춰야 할 온갖 여러 가지 지혜를 다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보살행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이치가 맞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열애가 된기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말하자면 사회에다가 환원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돈 버나 마나야. 수행 아무리 많이 해도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안 한다든지 중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수행 하나만 합니다. 여기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니 구차성고로 이 승, 이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을 구하는 까닭에 이름이 마하살이다, 대보살이다 이 말이요. 대보살, 보살 마하살 그러죠. 제대로 하면 이제 보살 마하살이야. 대보살이다 이 말이야. 제대로 된 보살. 예컨대 그걸 비유를 이제 든 내용으로서는 옆이 제자가 예컨대 저기 불란집에서 여러 아들들이 위구 우가야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해서 화택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주 오늘 저 중요한 내용이네요. 공부하고 보니까. 아, 참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법을 듣고 근수정진해서 일체 지를 구하고 불지를 구하고 부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 모든 것을 갖출 건 다 갖춘 뒤에 그 다음에 보살행으로 나아간다.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지식이 많이 쌓였거나 수행을 많이 했거나 간에 많이 하고 나면 당연히 중생들에게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 회향. 그래서 화엄경에는 십회향품이 10권 반이야. 81권 중에서 10권 반이 십회향이야. 회향하는 이야기예요. 뒤에 또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서 보현행음품이 있는데 그 보현행음품은 결국은 불교의 결론이고 화엄경의 결론이다. 그래 보현행을 하자는 거예요. 보현행을 하자는 게. 그게 이제 불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보살행 하자는 거. 보살행 중에서 제일 좋은 보살행이 관세음보살행도 아니야. 관세음보살행도 훌륭해 하기. 지장보살행도 아주 훌륭해. 그런데 그런 모든 보살행 중에서 보현행을, 보현보살행을 더 높이 봅니다. 그 뭐 차이를 두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 우리 중생들의 알량한 그런 그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음품이 화엄경의 결론이고 또 불교의 결론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 성불하는 게 결국 최종 그 종착점이 아니구나. 보살행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최종 목표고 마지막 경지구나.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쓰시겠습니다. 연민, 민념, 안락, 무량 중생하며 민념, 안락. 나는 성불하려고 불교 공부했더니 아니구나. 아직도 보살행이 또 앞에 더 남았구나. 그래 알면 아주 정확해요. 그 성불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보살행하면 그건 더 질러가는 길이라. 상관없어요. 그래 해도. 민념.